지금 독일에서 방금 도착했어요. 봐라 봐라. 이게 무슨 소세지냐. 자그마치 제일 독일에서 유명한 소세지 장인이 한 줄 한 줄 손으로 만든 소세지다 이거야. 이게 다야? 에이 설마 이게 달라고. 그지? 자 이거는 독일 소세지 13원이. 자 이거는 그리고 독일 냉장고 소세지 자석.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응? 자 독일 소세지 볼펜. 와 나 이거 처음 봐. 저도요. 쓰다가 배고프면 한 입씩 먹어도 돼. 아. 차 선생 왔어? 예. 갔다 왔어? 아, 누님 선물도 사왔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어머 진짜? 난 이거 볼펜. 어 볼펜.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마워. 어 근데 이거 소세지 반입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예. 근데 내가 누구냐? 응? 이 많은 소시지를 내가 온몸에 다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검색 때 통과하는데 다 살로 보더라고. 응? 공항에서 마약꾼들이 어찌나 쫓아다니든지 내가 고생 좀 했지. 오. 아 근데 여기 마트라고 써 있는데요. 어 이거는 그 유명한 소시지 장인 이름이 슈마트야. 네올하르트 슈마트. 슈마트. 아하. 아우 집이 좋긴 좋다. 근데 원래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응? 아유. 마지막 날 일정 취소돼서 그냥 일찍 들어왔어요. 호텔방 하루 들먹으면 그게 얼만데. 돈 좀 챙겼겠다. 아, 얼마 못 챙겼어. 왜 챙겼구만. 그래서 선물 사왔잖아 그 돈으로. 에휴. 아이씨. 왜? 아, 병원이야 유실장. 내일 나 들어온지 아는데. 받지 마요. 안 받으면 더 이상하지 받아. 어, 유실장! 나? 아유, 나 독일이지! 뭐? 독일말, 독일말! 일리베 키씨! 잔달거려 부르! 독일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요! 근데 왜요? 마지막 날 세미나 취소됐다길래 혹시 일찍 들어오시나 해서요. 아, 에이, 그,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바꿔? 아유, 그냥 예정대로 저기 내일 들어가려고. 갑자기 수술 환자가 많이 몰렸는데 내일 일정 잡을까 했었거든요. 어떡하나? 비행기표 바꾸기는 이미 늦었고. 그럼 내일 모레 아침부터는 수술 잡아도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병원이 바쁜데. 페이 닥터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알았어요. 예. 아우 이 독사. 아씨. 아니 어떻게 일정 취소된 것까지 알아내가지고. 와, 하여튼 하루도 쉬는 꼴을 못 보지. 응? 내가 너한테는 안 당한다. 내일 푹 쉬고 어? 내일 모레 나가야지. 뭐 하고 쉴 건데? 잘 거예요. 아유 좋다. 돈도 챙겼다며. 야 우승아 형님 아! 깨우지 마요. 피곤해 잘 거야. 너 오늘 쉬는 날이잖아. 부산 가자. 미쳤어요. 부산이 한두 시간이야. 부산에서 뭐도 시작한대요. 레이싱 모델도 많대. 아이고 갑시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철성 나를 잊었나. 모터쇼 보고 회 소주도 한 잔, 어? 당연하지. 난 내일 출근 전에만 도착하면 돼. 여보, 저쪽 페이드 좀 세워봐요. 먹을 것 좀 사게. 아, 그래도 나 화장실 좀.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내 정신 좀 봐. 나 핸드폰 못 봐. 잠깐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른들 좀 불러.
이 정도는 119까지 됐어야 됐어. 우선이 왜 이렇게 하냐. 우선아! 형님!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조이랑 병원에 가세요. 아유, 안 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뭐 이 정도가 지금. 다리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저 원래 이렇게 걸어요. 아, 괜찮아요. 애 달리는 기차에 저도 똑똑한 면이에요. 놀라셨을 텐데 살펴가세요. 아, 저 그래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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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저기요, 연락처를 받아가셔야죠. 아, 괜찮습니다. 아, 저기요. 네. 빨리 일단 보험사에서 하고 신고해. 뭐냐? 빨리 밟아. 나 걸리면 병원에서 또 살리고 우리 원주는 빛나 다시 미국에서 들어와야 돼. 아유, 빨리 밟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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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 다리 진짜 괜찮아? 친구, 내 다리가 문제야. 빨리 밟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요? 아이고. 얼른 병원 가자. 면허장이야. 그쪽 전에 넌가 한 거 아니야? 받지 마요. 안 받으면 더 이상하지. 그럼 어떡해요? 주침 몇 시야? 2시 5분이요. 조용히 해. 아, 윤원장.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핸드폰 켰는데 핸드폰 켰는데 꼭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했네. 선배, 고생 많았어요. 아우, 뭘. 저 때문에 먼 길 다녀오셨는데 제가 공항으로 픽업 갈게요. 뭐, 아니야, 됐어도. 에이, 오지마. 아, 괜찮아, 안 와도 돼. 벌써 출발했어요.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짐 찾고 천천히 나오세요. 도착해서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윤 원장. 보여라. 빨리 공항으로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출발! 그 몸으로 공항에 어떻게 가? 아야, 잡아, 빨리 잡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어. 아유, 거의 다 왔는데 어떡하지? 원준아, 빛나야, 이 아빠가 어떻게든. 야, 괜찮아? 괜찮아요? 형님, 여기 내 이빨 좀 챙겨줘요. 이빨? 어, 여기 있다. 야, 너 몇 개 빠진 거야? 어, 여기 있다.
아유, 유선장. 예. 안녕하세요. 아, 잘 다녀오셨. 어디 다치셨어요? 이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네? 이게 참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부터 내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네? 내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비행기도 급정거예요? 서울 공기 참 좋아. 반가워. 선배, 한 2, 3일 푹 쉬다 나오세요. 아니야, 나가야지. 수술도 밀려 있는데. 아니, 괜찮으니까 좀 쉬세요. 아유, 여보, 그 다행이지. 어떻게 된 거야? 아,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잘 됐지. 어디야? 나 여기 주차장인데. 오, 저기 보이네. JTBC.